중국 윈난성 장마이산. 이곳에 사는 불랑족의 조상들은 무려 1000년도 전에 차나무를 발견하고 보이차 재배를 시작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후손들이 모인 마을에 한바탕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닥불 주변을 돌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사람들. 무슨 경사라도 난 걸까요? 중국 남서부 윈난성 장마이산의 불랑족 주민들인데요. 보이차로 유명한 이곳의 고대 차나무 숲과 마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걸 자축하는 자리입니다. 중국의 57번째 유네스코 문화유산인데요. 100만 그루 이상의 차나무가 있는 걸로 알려진 이곳의 전통마을 9곳과 차농장, 숲들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마을 모두가 무려 10세기 무렵부터 지켜온 유산을 인정받은 셈이니 한바탕 잔치를 열만도 하죠. 굿모닝 월드였습니다.